잉여맨 로블록스. 안녕 리아야. 안녕하세요. 안녕 리아야. 안녕하세요. 담요님은 어디 갔니? 아, 이곳에요. 네? 네 여러분들, 담요님이 오늘 로블록스에 참가하지 않으셨어요. 그 이유는 좀 쉬고 온대요. 그러면은 우리 둘이 오늘 달달하게 하자. 리아야, 사랑해. 우리 둘뿐이구나 오늘은. 이건 기회야. 우리가 사랑을 싹 틀 기회. 오, 이거 기회야, 기회. 좋아요. 자, 오늘은 퀴즈 타워를 할 건데 이거는 퀴즈를 맞춰야 올라갈 수 있는 퀴즈 타워입니다. 가자고, 뛰어요. 고고씨. 뭐야 이거? 첫 번째 문제. 엉덩이는 한 개, 두 개? 리아야, 네? 너는 그러면은 똥 쌀 때 어? 두 개로 나와? 이건 한 개인가 봐요 여러분들. 한 개. 어, 왜 한 개죠? 정답! 엉덩이는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진 것. 네. 자, 빨대 구멍은 한 개, 빨대 구멍은 두 개. 뭘까? 두 개죠 정답은. 왜? 빨대가 위에도 구멍이 있고 아래도 구멍이 있으니까 두 개죠. 똑똑한데? 너 역시 난 똑똑해. 너 천재다. 생각보다 얼굴과는 다르게. 자, 정답은 122 계산하여 맞는 길로 가자. 76 더하기 46이 122겠죠. 오케이. 여긴가? 어, 됐다. 오, 여기다. 가자. 어? 쳐. 정말 잘해. 어, 쳐. 이 정도 점프해볼 기본이지.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. 맞죠? 오, 이거 뭐야? 흔들흔들! 점프웹인가봐! 흔들려! 너무 쉬워요. 너무 쉬워. 흔들려. 리아야, 나 너한테 마음도 흔들릴 것 같아. 세상에. 이 블럭을 밟으면 사라져요. 어? 어? 너 한번 해봐. 엄청 빨리 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?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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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다음부터 갈게. 으쌰, 으쌰, 으쌰. 후.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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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. 오. 뺑뺑 도는 거다. 뺑뺑 도는 거니까 천천히. 오, 뭐야? 와, 이거 외줄타기다. 외줄타기예요. 옆으로 쓱 지나가고. 우리 잘하는데? 한 번도 안 떨어졌죠? 병원에 3일 동안 있는 사람이 있다. 근데 몸은 건강한데 병원은 퇴원을 거부한다. 왜일까? 강간하기라서. 강간하기잖아요. 어? 나는 리아가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갔다고 생각했는데. 아닌데요? 아닌데요? 갓난아기라서. 어, 갓난아이는 퇴원 못하죠. 조금 커서 퇴원할 수 있죠? 자, 똑똑한데 리아 진짜. 생각보다 IQ 180인가? 오케이, 이거는 이렇게 매달려서. 큰일 날 뻔했어요. 갈게. 이거는 쉬워. 안 쉬운 것 같은데. 리아야. 나. 담요님 없으니까 좀 허전하다. 그치? 맞아요. 담요님 보고 싶다. 담요님 보고 싶네. 담요님. 이겨배님은 담요님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어요? 담요님이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요? 어... 다 좋죠.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어떤 점이 좋아요? 네? 말씀하고 없어요. 아, 리아님이 어떤 점이 좋냐고요? 부끄러워하지 아, 말고. 다 좋죠. 네? 사랑해. 꾹 누르면서 W 꾹 누르면서 가면 되는데? 점프해도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. 아닌데요. 와, 이제 갔다. 쑥 하고 루트 점프 됐다. 쑥쑥 가요. 자, 한 사람이 살해당했다. 죽은 시각은 오전 3시. 범인을 찾자. 오전 3시면은 새벽 3시인데요 자, 몰라요. 쥐는 감적했는데요. 두 번째 오리. 전 그 시각 해돋이 보고 있었다고요. 세 번째 오리. 전 친한 동창을 만나러 갔어요.
오리 네 번째 오리. 전 자고 있었는데요. 제가 볼 때는 해돋이 보고 있었다고요가 거짓말 같아요. 왜냐하면은 새벽 3시엔 해가 안 떠요. 어? 정말 천재시네요. 내가 두 개신가? 정답은 해돋이 6시부터 역시. 어 이거 흔들려. 뭐야? 밖을 보고 따라가자. 아! 밖을 보고 점프하는 것 같은데요? 훅! 오! 조심! 와 밖에 있는 거 보고 투명 블록을 하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좋아. 아 나도 죽었어. 어! 어! P1? 와 못 깰 뻔했다. 됐다. 저는 도착. 아 리아가 저기도 뛰어오고 있네요. 리아야 빨리 와. 기다리세요. 너가 없으니까 갈게요. 너무 외롭다.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. 아, 제가 끝까지 갈게요. 오. 미끄러우니까 빨리. 됐다. 리아야 나 왔어. 너 거기서 연애하는 거야? 너 들켰다. 거기서 왜 뽀뽀하고 있어? 너 여자친구 생겼구나. 아니에요. 팬분들하고 리아. 아주 재미난 얘기를. 리아랑 헤어지세요. 리아 나쁜 남자랍니다. 그렇게 보여도 맞아. 자기네 마음을 훔치고 도망가는 도둑고양이다. 어 뭐야? 눈을 뜨고 재채기하면 눈이 빠진다? 이거 맞는 거 같은데? 위험하다고 네, 들었던 거 같은데. 간다. 아 아니야. 아 아니네. 눈을 뜨고 재채기하면 눈이 왜 빠져. 오케이 노 노로 가고 다음 문제 눈이 뭐야? 좀 힘들어 보여요. 와 이게 뭐야? 하지만 아 이럴 수가? 저거 굉장히 어려워요. 진정하세요. 오케이. 깼고. 이 길은 반전이 숨어 있어 라고 하는데 뭐죠? 길이 없는 건가? 둘 다 길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필살기를 쓰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 클릭으로 이동이 있어요. 이걸로 클릭을 해서 갈 수 있죠. 아 여기 길이 있네요. 옆에 투명 길이 있었어요. 둘 다 길이는 아니었어. 한 번에 죽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? 와 이거 어떻게 가? 큰일 났어. 와 이거 큰일 났다. 됐다. 와 리아 너 왔구나 한 번에. 그럼요. 여기 노구. 너무 무서워요. 천천히 하면 돼. 다리가 두꺼우니까 걸릴 거야 금방. 옆으로 간다고? 이 정도면 옆으로 가도 깰 수 있죠. 오, 됐다. 여기서 이제 네 바라보는 쪽에서 왼쪽. 왼쪽에 투명 길이 있어. 저 둘 다 길이 아니야. 여기요? 네, 거기 말고 그냥 마우스 클릭으로 가든가. 그냥 저기 다리가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. 왼쪽에. 오, 그치. 저 사람처럼. 그치. 이거 한 번에 죽으니까 조심. 아이 설마 한 번에 죽겠어요. 그냥 앞으로 와. 한 칸씩 하지 말고. 이거 투명 길 있는데? 자. 좋아. 너무 잘해요. 이렇게 잘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한다고요. 와 리아랑 여기까지 같이 온 거는 뭐야 이거? 이건 뭐죠? 렉 걸리는 건데?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렉이 걸려 이거? Nope. 어, 야 이거 렉 걸려. 이거 왜 이렇게 렉이 걸려? 조심해요. Nope. 아니 앞으로 가질 않아요. 됐다. 됐다. 오 세이브다. 와 세이브다. 이거 뭔가 색깔이. 그냥 한번 가보죠. 아, 야 점프되는 거다. 약간 저절로 점프되는 블록 같은데.
뿅. 오케이. 이거 뭐야? 뿅. 아. 이요맨님, 저 두 명의 여자 팬분들과 함께 지금 데이트를 즐기고 있어요. 부럽다. 인기도 진짜 많다. 아니, 스타구나. 어디야, 길? 거기요? 맞춰보세요. 여기다. 거기. 오케이. 뭐야? 이 블럭을 밟으면 빨리 사라져요. 아, 이거 한 명씩 가야겠다, 우리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담미호님 자리를 맡아주고 있어요. 미안해 친구야. 아이고 떨어졌어 구독자님. 뭐 여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은 큰일이에요. 이거 다음은 피 나는 거야? 아니 어떻게 했지? 옆으로. 회오리. 회오리 치는 거지. 저 피 좀 채우고 갈게요. 진짜 어렵다.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. 뭐야? 잠깐만. 당신 앞에 수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. 가서 읽어야겠다. 당신 앞에 수호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의 고양이를 키우지만 수호 천사가 개를 들고 와 당신이 개냐 물었습니다. 당신의 선택은? 뭔 말이지? 당신 앞에 수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. 나타나서 고양이를 키우지만 개를 들고 와 당신의 개냐 물었다. 그거 아니지 않나? 거짓말하여 개를 받는다. 솔직하게 진실을 말한다. 근데 리아야, 넌 개잖아. 네. 넌 개 아니야? 솔직하게 진실을 말한다. 난 솔직하게 진실을 말한다. 거짓말을 못 써. 다음부터는 거짓말 하지 말기. 뭐야? 오늘 솔직하게 말한 당신 깨신 걸 축하해요. 무슨 말이야? 난 솔직하게 말했는데. 어? 정말 바보야. 이게 무슨 말인데? 저도 모르겠어요. 저한테 묻지 마세요. 다시 한번 깨보겠습니다. 구독. 당신 앞에 수호천사가 나타났습니다. 당신의 고양이를 키우지만 수호천사가 개를 들고 와 당신의 개냐고 물었습니다. 당신의 선택은? 이거 당연히 거짓말하여 개를 받는다를 하면 솔직하게 말한 당신 깨신 걸 축하해요. 아, 이거 정답을 알겠네요. 왜 이런 건지. 그러니까 왠데요? 고양이를 키우지만 수호 천사가 개를 준다고 했어요. 고양이도 귀엽고 개도 귀엽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그 귀여운 개를 안 받을 수 없을 거다 이런 거죠. 뭔가 논리적인데 하나도 안 들리네요. 자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퀴즈 파워를 깼어요. 정말 재밌는 퀴즈들이 정말 많은 이 점프 맵. 정말 재밌었습니다.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. 엉덩이가 한 개, 두 개. 나 이거 사실 몰랐거든? 두 개예요. 아, 한 개라니까. 어? 아니요, 이분도 모르는 거야. 너는 그럼 똥이 두 개가 나와! 똥이 두 개가 나오냐고! 아니, 소화시키면 두 줄기로 나와요. 아, 더러워! 네, 여러분들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러블록스로 찾아올게요. 그럼 안녕. 안녕. 뿅. 구독 뿅 좋아요 안녕.